강의 안으로는 131페이지 7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1페이지 강의 안 7번, 제가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 나누던 말씀 같지만, 제가 몇 주 동안 그룹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납에 대해서 아마 한 3주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아시아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강의 안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서로 창호하여 가로되, 이들 창호하는 히브리어의 카라우다, 선포하다, 혹은 소리 지르다, 선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호하다는 말이 이사야서 51장 3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서 짐라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노래 부르다, 악기를 동하여 연주하다, 그래서 찬송과 관계된 것이라, 지금 여기 나오는 카라우로라는 단어로 쓰인 선포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 내용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선포하다, 선언하다, 뭐라고 선언한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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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을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한 단어를 한 번 얘기하면 그냥 평소급이고, 두 번 얘기하면 똑같은 단어를 두 번 거듭하면 비교급이고, 세 번 연달아 하면 최상급이라.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비교급이에요. 그럼 뭐,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보통 얘기하는 걸로 틀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 연달아 하셨으니까 이분보다 더 거룩한 분은 없으니, 세상에 거룩하시다고 하는 모든 것의 그 최극치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 언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걸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이나 했을까, 어려서 모를 때는 그렇게 읽었는데, 히브리어의 그 언어의 구절을 이해하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셰라는 말로, 그는 그 말 그대로 거룩하다, 성결하다, 혹은 거룩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9번,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서 만군이라 하면 짜바오라는 단어인데, 전쟁을 위하여 모아놓은 수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거기서 파생된 다른 뜻들은 전쟁이다, 또 전투하는 부대다, 군병들이다, 전부 전쟁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당시에 유다의 왕 아하스가 북왕국의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자기네들 친다는 사실을 듣고는 벌벌 떨었는데, 그 아하스가 벌벌 떠는 장면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그런 장면이 나오기 전에 6장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까지 것들 두 나라가 아니라 200나라가 연합하여 다 덤벼든다 할지라도, 왜냐면 세상 종말 때요,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인데, 수많은 나라의 군대들이 연합하여 온다는 거예요. 막 그 군대의 수가 몇 억을 이룰 정도로 온 세상이 다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러 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끄떡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 혼자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것들을 다 멸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아하스는 벌벌, 두 나라 연합했다고 벌벌 떨면, 내가 한 나라 상대하기도 힘든데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나를 쳐들어온다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친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동화책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7장이 뭐라 그래요? 4절, 7장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부지깽이도 아니고 그 부지깽이가 타다 말아서 시커멓게 변해버린 나무토막 같은 것에 불과하니, 누구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강해 보이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의 그루터기, 타다 남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10번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 때 그 영광은 카보드고 온 땅은 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이 땅이란 말이고 보통은 지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구. 땅이라 할 때 흙, 이 땅의 재료인 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통 지구, 네,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월드 이렇게 번역됩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분의 영광이.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영광이 온 땅을 덮어버렸다, 내려 눌렀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항상 무겁다는 무게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덮어버렸다. 아멘. 자, 큰 사본입니다. 132페이지에 제가 이제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은 이제 선교 갔다 온 얘기를 한두 주 더 할 거였는데 수요일 날에 강의 설교니까 본문 따라가야지 그 얘기 자꾸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아직도 이제 시차가 조금 적응이 덜 돼갖고 한 5시쯤 되면 졸려갖고 8시까지 해롱해롱 하다가 그냥 12시, 1시 되면 도로 깨갖고. 예, 요즘 낮밤이 아직은 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예, 본문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잠이 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한참 예, 헤매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132페이지 4번에 가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더라. 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는 사건은 요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게 실제로 지진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육적으로 피지컬리 땅이 흔들린 게 아닌데 영적으로 그 집을 흔들어 버렸다. 성전인데 이 성전은 지금 누구가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 지은 성전이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뭐 요즘은 몇만 명 들어가는 건물이 흔해 빠졌지만 그때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건물이 세상에 몇 개 있지 않은데 솔로몬의 성전이 그 중에서 제일 큰데 그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지진이 나서 뭐가 무너졌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지진이 난 게 아니야. 그 순간에 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요런 일은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첫 번째 성령 강림이 있었다가 4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위협을 받았으나 그들이 굴하지 않고 몇 대 맞고 노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예, 28절부터 있죠. 사도행전 3장 4장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은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고 예,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위협하고 때리니까 이들이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어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당하니까 그것이 진동하더니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부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 강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데 더 큰 능력, 아멘, 더 큰 권능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 집이 진동하는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들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강의안들을 준비하고 갔다 온 것은 갔다 돌아오면 이렇게 해롱해롱 할 것 같아서 도저히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잘 쓰고 있는데 5번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연기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성막에서부터 성막에서도 그랬고 성전에서도 그랬고 하여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마다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표시 중에 하나였죠. 아멘. 집에 즉 성전에 연기 아삼인데 연기 수증기 먼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말라이 요렇게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 혹은 성전을 채웠다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을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다 읽진 않아도 몇 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9장 16절 먼저 무지개 약속을 하시는데 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는 무지개가 나타날 거라는 약속은 잘 기억하는데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9장 9절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게 편하니까 예,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19장 9절 출애굽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분명히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서 너하고 말하는 것은 그때마다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네가 두려워하여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이게 누구 소리인지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곳에 임재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아멘. 24장 15절 모세 보고 올라오라 그랬죠. 예. 여호수아 한 명만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할렐루야. 예. 올라오라 그랬고 구름으로 확 가득 채워갖고 뭐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속에 6일 동안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7일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아멘. 예. 뭐 한도 없이 많은데 다행 곳은 없어요. 민수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은 예,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었죠. 9장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같이 일었어요. 우리가 흔히 구름기둥 불기둥이라 그러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통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이동해야 된다는 구두 기름 기둥 모양으로 떠오른 것이에요. 다시 읽을까요? 9장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그때는 기둥 모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도록 구름 기둥 불기둥이 어느 쪽 방향인지 이동할 때 하늘 위로 치솟아 오르니까 그것이 기둥 모양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시고 그 성막이 거기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덮어버리고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동해야 될 때는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지금 10마일, 20마일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떠올라야만 이게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가 보이니까 탁 떠오르니까 그것이 기둥 모양으로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표시였단 말이에요. 이곳에 계신다. 여기 안 움직인다. 왜냐면 움직이면 바로 뭐 해야 돼요? 텐트부터 해체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보여야 되니까 멀리 높이 떠올랐던 것이고 그곳에 계신다 할 때는 덮어버렸다. 성막 안에까지 구름으로 빽빽하게 채워버리셨다. 그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다. 자, 이제 열왕기상 8장 10절 이렇게 그냥 몇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드디어 뭐예요? 성전이 세워졌죠.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죠.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장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그 헌당 예배를 드리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구름이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해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한 구름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빽빽한 구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그대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빽빽한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쓰지 않은 것뿐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하다. 왜? 구름이 너무 빽빽해서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끔 구름 속에 제가 산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 구름을 제가 처음에 대관령 넘다가 구름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우리 교회에서 어느 강원도에 무슨 부대를 위문 공연 나가는 중이었는데 구름이 막 구름 속으로 돌아왔어. 제가 그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고속버스는 아니었는데 관광버스는 열리거든요. 열어가고 구름을 좀 만져보려고 얼마나 빽빽한지 이렇게 잡으면 하루 동안 잡을 것 같더라고. 솔사탕처럼 그렇게 빽빽한 구름이 채우니까 제사장이 도저히 자기네들 일을 업무를 진행할 수 없더라. 아멘. 시편도 가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절 뭐 이외에도 더 있어요. 사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구절만 여기다가 적어놓은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항상 구름으로 표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이곳에 강림하였다. 저 천상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은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하시는 표시입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룹들을 설명할 때도 썼던 인용했던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막 좀 건너뛰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재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며 구름을 타고 하나님을 다니신다고 아까 시편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갔어요.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왕권의 욕심을 내고 전부 왕궁으로 달려간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성전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무슨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더러운 악을 행한 사람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당대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데 이것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깨닫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것을 알리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땐 그래도 내가 쓸만한 거예요. 그게 문제란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잘한 것만 보여. 내가 잘못한 게 잘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그 성경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거든. 내가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는 즉각 베드로가 바로 엎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났을 때 유대인들이 쓰던 표현이거든요. 기드온도 그랬거든요. 나를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왜냐하면 내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 자기의 죄가 보이더라고요. 우리 13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강의한 18번으로. 여러분 에스겔과 제가 이미 강조했지만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에스겔은 에스겔서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둘이 각각 자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구약의 구약에서는 성 여호와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자기가 하늘의 보좌까지 들림받아 올라갔다는 경험을 에스겔서에서 쭉 소상히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이 자기를 들어올려서 하늘의 보좌 위에 가서 보았던 것들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그냥 거의 똑같이 일치하는 조금 표현이나 단어는 약간씩 달라도 내용들이 일치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갔다 온 사람이 두 번째 갔다 온 사람이 각각 다른 거 보고 왔다 그러면 참 곤란한데 둘이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까 다행이다. 에스겔도 가서 이런 걸 봤다는데 사도 요한이 오면 아니 천국이 안 그렇게 생겼던데 그런 복잡한데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멘. 색깔도 청옥이다. 근데 하여튼 그 표현은 약간 달라도 파랗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색깔이거든. 근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들림받아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에 여전히 있는데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상에 이사야는 그냥 있는데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할 게 없는 게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에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위에 법궤의 뚜껑에 씌운 자의 구름이 두 개가 세워져 있는데 그 두릅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날개가 연하였는데 그 사이에다가 황소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고 출애굽기 27장에 말하고 있어요. 25장에. 그래서 정말로 모세는 늘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세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면 아무리 형제라도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한 번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대제사장이 아니래도 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마다
사람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늘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맨날 말씀하시네. 그래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밖에 나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전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대면하던 사람, 그런 선지자가 한 번 또 올 것이다. 여러분 다른 선지자는 성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 이후에 그 많은 선지자, 그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었으나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들어갔던 사람이 또 있죠. 사무엘이 들어갔어요. 엘리제 제사장 집에 살면서 제가 볼 때 걔는 지성소 안에서 잤어. 법궤 옆에서 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걸 허락하셨다. 그게 모세고 예수님인데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경의 것을 그렇다고 그냥 명확하게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황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는 집에서 가끔 앉아있다가 보면 자다 보면 하나님의 이상을 받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가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모세와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근데 지금 이사야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땅의 지성소에도 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다고 해요. 아멘. 네. 들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성소가 이 땅에 내려와 버린 거죠. 땅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강림하여 내려와 버린 거예요. 또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찬송을 시작하면 이곳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옮겨온다. 예, 그래서 제 아는 어떤 친구 목사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으로 내려온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말을 또 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찬송으로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 저기 계신 우린 여기서만 떠들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 사이 얼마나 높은 이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내려오시니까 그것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조선이나 고려의 왕이 행차를 하면 그들이 머무는 곳에다가 행궁이라는 걸 줬어요. 행궁은 길에 나가 있는 궁전이다. 그 행궁 안에는 임시 숙소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왕의 궁전답게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을 하고 방들을 만들었는데 왕이 머물 방도 있고 수락관도 옮겨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전을 하나 임시 어전을 만들어서 왕이 만약에 한양에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충주에 내려간다면 충주에 있는 행궁에 있을 때도 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아멘 왕이 계시는 곳에서 정사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대신들도 무슨 일을 결정하고 왕의 허가를 받으려면 충주까지 행궁으로 내려왔어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이 머무르는 그 당시만은 조선의 수도가 충주로 임시로 옮겨간 거나 맞죠? 왜? 왕의 존재가 거기 있고 왕의 행궁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곳에다가 내려오셨으니 그것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이곳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고 이곳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은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내용적으로 분해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거의 끝냈습니다.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는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메시지를 들고 나갈 사람을 부르셔서 이사야가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네가 이 말씀을 전하여도 이 백성이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 회개하여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고침받지 못하는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겠냐고 이사야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왕이 계승 서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데 그걸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먹고 돌팔매질 당하는 선지한 옷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억울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아무리 전화해도 그들이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니까 요즘 말라면 김이 새버렸잖아요. 아니 그럼 뭐 하려고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내가 계속 전하면 결국 마지막에 회개하겠나이까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다 잡혀가고 다 멸망하여도 결국은 거룩한 씨를 하나 남겨둘 것인데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겨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예언을 이 시간에 들려주셨던 거예요. 네가 나가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뜻을 전했어도 너희가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선지자들을 종을 보내도 아무도 듣지 않으니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도리어 그 아들을 환영하지 않고 저는 그의 아들이니 저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빼앗자 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당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면서도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으나 그 선지자들을 너희가 거부했던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사야 6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고요.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낭비가 심한 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했으면 돈 좀 벌었어요. 그 열정으로 그 시간으로 세상에 제일 심한 낭비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몇 명 안 믿어요. 저도 밥만 먹으면 시간 나면 뉴욕시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렇게 해도 몇 명 안 믿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이제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전해도 막 몇 날 며칠 전에도 한 명, 두 명 믿을까 말까 하지만요. 늦은 비의 역사가 오면 나가서 그냥 예수 말만 하고 그냥 막 쓰러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참 재미없고 힘들고 지치고 야 우리가 뭐 하려고 이걸 하나. 제가 한국에 갔던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전혀 모르고 갔는데 김남수 목사님, 화요일에 목사 이런 분들이 한국만 오면 와서 같이 사역하면서 지금 선교지에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제가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만나자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얘기한 게 제 친구 태국 선교사 임중식 선교사의 누님이 그 동네 살아서 자기는 그 교회 안 다니지만 그 교회가 좋다는 소문이 있는데 임춘옥 선교사님 당신 사는 데서 가까이 한번 거기 가봐. 그래서 내 친구 누님의 말을 듣고 자기는 거기 찾아간 거예요. 누군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근데 가보니까 거기가 김남수 목사님이 한국만 오면 들려서 제일 먼저 설교하고 지금 선교지에서 큰 일들을 같이 하는데 제가 그 교회가 놀랍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뭐 성령 충만한 교회 저도 많이 봤고 성도 많은 교회도 많이 봤고 목사님 설교 잘하는 교회도 많이 봤는데 그 교회가 4, 5천 명 되는 성도의 90%가 전부 노방전도에서 길거리에서 불신자한테 전도해갖고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노방전도에서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할렐루야
사명에 불타게 만드는 그거의 성도의 90%가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거기에 제가 놀랐어요. 이야,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온 것도 좋죠. 그게 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불신자를 전도해서, 아멘,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받고 사명받아야, 그게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부 길거리에서 예수 안 믿다가 목사님하고 선도팀한테 끌려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라. 밑바닥부터 이 목사님과 함께 해갖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뭐라도 다 따른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교회가. 제가 그 다음에 또 한국 가서 교회 안 다니고 비실비실한 사람 전부 그 교회 가라고 지금. 그런 교회를 좀 다니라고 제가. 어차피 비실거리고 안 거리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불신자들 전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고, 아멘, 예수를 몰라 지금 장장이라도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6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말씀 여기까지 한번 맺으려는데, 이사야서 6장 7절로 8절,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거를 좀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8절 시작.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냈어. 이게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스랍의 하나가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이니 화로다 화로다, 나는 죽 망하였도다, 죽겠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화로다, 내가 지옥 가게 생겼도다, 나는 제법 훌륭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할 만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니까, 왜? 그 거룩하심이 나보다 조금 더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심의 극치를 보고 나니까, 그분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기는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상태인지를 보고 나니까, 나는 지옥 가겠구나, 난 꼼짝없이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말했더니 스랍이 와서, 아니야, 너 그래도 나름대로 거룩해 그랬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에서, 그것이 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에 대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같이 하세요. 메신저도 죄입니다. 선지자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설교자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설교자 자신이 그걸 늘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나도 죄인이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마치 설교자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죄인인 걸 자꾸 강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룩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다 보면 듣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때로는 자신도 가끔 착각하대요. 저 목사님은 물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안 그런데, 가끔 교회 처음 다닌 사람은 목사님은 화장실 안에서 밑도 안 닦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왜? 거룩한 말씀만 하니까, 훌륭한 말씀만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도 자신은 착각하면 안 돼요. 메신저 자신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에서 죄 없는 메신저를 찾으실 수 있으셨겠는가? 대답은 예수님 외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메신저로 쓰신 모든 사람들이 먼저 그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죄인됨을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죄 지은 천사들은 범죄한 천사들은 이미 다 마귀를 따라서 천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천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 천사들은 죄 짓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훨씬 더 당연한 거잖아요. 죄 짓고 와서 죄 메신저의 자격을 상실한 우리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었던 우리를 쓰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죠? 죄인이 보혈로 말미암아,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감사함을 은혜로서 기억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 더 희한하게 더 강력한 역사예요. 캄보디아 한지웅 선교사가 자기 예수 만난 얘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맨몸으로 그냥 맨주먹으로 와갖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 좀 벌어서 이제 좀 자기 사업하려만 하면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뭐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뭐 매형이 부도나서 감옥 가게 돼서 그거 막느라고 다 보내고 여동생이 또 어떻게 돼갖고 보내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한참 미국에서 혼자 와서 총각이 아등바등 해서 돈 좀 모아서 살만 했는데 그때마다 다 보내고 나니까 한참 세월이 흘러서 자기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한 푼도 가진 게 없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우울증이 왔대. 막 우울증에 빠져갖고 자기가 막 그러다 미치겠더래요. 자기가 정신이 돌겠더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상담이라도 받으러 가야겠는데 그것도 돈 내고 가야 되죠. 그 상담하시는 분한테 돈 내고라도 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누가 야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분은 공짜야.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상담만 해줬겠어요? 뭘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회에 왔다가 오자마자 그냥 상담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앉아갖고 자기가 왜 힘든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려고 목사님 여기 앉고 자기가 그 앞에 딱 앉았는데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자기가 울음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거기 자기가 엉엉 꺼이꺼이 10분 동안 한 말도 못하고 대성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울음 끝일 때까지 10분을 기다리고 앉았다가 아니 아직 한마디도 안했는데 목사님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고 자기도 아직 아무 말도 안했는데 그분 앞에 딱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터져나와서 엉엉 그런데 자기도 책임져 죽겠는데 막 울음이 멈추질 않더래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 거야? 성경이 벌써 그거겠어. 그 다 울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 믿고 그날 교회 가서 자기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않았대. 돈 벌어야 되니까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았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고 그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께 전해서 받은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전할 때 그것이 더 파워풀하죠. 천사들을 보내면 더 간단해요. 천사들은 죄 짓지 않았다니까요. 얼핏 보면 그들이 더 훌륭한 자격 요건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죄인 되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서 나도 그런 죄인이었다. 나도 그런 죄 가운데 살았고 당신들과 아무것도 다른 바가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담대하고 강력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신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지옥 갈 사람들에게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